자, 지난달 물가 상승률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김치찌개나 자장면 같은 서민 음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지난 10월 기준 서울 김치찌개 백반 가격. 1년 전보다 5.1% 넘게 올라 사상 처음 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장인이 즐겨 찾는 냉면과 비빔밥은 각각 7.3%, 5.3%씩 올라 만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이거 봐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점심 뭐 먹어요, 우리? 이게 뭐예요? 점심값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피디님 장난하지 마세요. 이거 5,000원으로 무슨 점심값을 해요. 진짜 물정도 모르시네요, 진짜. 5,000원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 5,000원으로 밥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고요? 네. 제 양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 아니시죠? 아예 가능합니다. 어디서요? 저 집으로 가면 5,000원이 아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이, 제가 확인하러 갈 거예요. 가보시죠. 아이. 치솟는 물가에 한숨만 깊어지는 요즘 맛에 한번 놀라고 가격에 두 번 놀라는 가성비 맛집을 소개할게요. 허기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는 따뜻한 한 끼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울 때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맛집. 아,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얼마나 자주 오세요? 한 3일 연속 왔어요. 점심 먹기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3일 연속 여기 오셨다고요? 네. 아, 정말로요? 아니, 이유가 있으세요? 찐단골이신데. 가깝기도 하고 그냥 좀 맛있어요. 아주 가성비 갑입니다. 요즘 뭐 웬만하면 다 8,000원, 만원, 15,000원 점심 식사가 형성되는데 5,000원 가지고 이렇게 뜨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이렇게 뱃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생각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바로 해장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선지 해장국, 소고기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이 단돈 5,000원이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맛보는 해장국 한 뚝배기. 어우, 소리부터 맛있겠어요. 선지, 소고기, 콩나물 해장국이 다 5,000원이라 하는 거잖아요. 와, 이 뭐랄까. 아, 선지, 소고기, 콩나물. 이 아름다운 삼중창의 해장국 트리오가 어떨까? 저는 선지 해장국을 먹겠습니다.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선지 해장국. 얼어붙은 몸과 마음 녹이는데 이만한 게 없는데요. 뚝배기 안 가득 부짐하게 담긴 선지의 맛. 지연 씨, 어때요? 선지가 살아있죠. 이게 쫄깃쫄깃하네요. 네. 사장님, 근데 어쩜 이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야 음식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재료를 아끼면 음식이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재료 아끼면 거의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망하려고 재료 많이 넣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맛이겠죠. 좋은 맛을 위해서는 재료를 아끼면 안 된다는 게 이곳 주인장의 철칙입니다. 정성을 담아 푹 끓인 비법 육수를 베이스로 숙주와 얼갈이, 선지를 넣은 후 다시 한번 보글보글 끓여주면 선지 해장국 완성! 사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획은 이 지금 맛있는 음식을 꾸준히 저희를 찾아주시는 손님들한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꾸준히 갖는 게 계획이라면 계획이고요. 맛 변함없이 안 변하고 꾸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뭐 가격은 제가 거의 손을 안 댈라 그래요. 네, 이 지금 5,000원짜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혹시 적자가 나면 우리 손님들이 다른 걸로 많이 좀 이익을 주시면 저희 가게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식 맛을 봤으니 이제는 양식 맛보러 갈게요. 이번에는 데이트 메뉴 1순위인 파스타 맛집입니다. 각종 채소와 면, 그리고 오랜 시간 끓인 수제 토마토 소스를 넣어서 함께 볶아주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토마토 파스타, 보기에는 참 예쁜데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와, 진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약간 오늘 데이트로 왔어야 되는 기분인데 파스타 종류가 많던데 이 파스타는 얼마인가요? 네, 4,800원입니다. 14,800원이요?
4,800원이요. 4,800원이요? 네. 이 플레이팅에 4,800원이라고요? 네. 파스타가? 네.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나름 파스타집 좀 다녀봤는데 네. 이런 가격은 진짜 어디서도 보지 못했거든요. 아 정말 4,800원이에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희는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해서 포장 매장에서 포장 배달로만 컨셉을 잡았던 매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이 절감되고 음식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가격 보고 좀 에피소드가 없으세요? 사람들이 놀란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싸서 맛이 없을까? 라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고객님들이 궁금하시는데 직접 드시면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퓨레를 직접 만들잖아요.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엄마들이 사주시는 것 같아요. 미트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가요 아이들한테. 네. 일단 맛을 볼게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파스타는 둘둘 말아서 먹는 거죠. 오 면발 봐. 군침 돌아요, 그쵸? 어디 보자. 이게 진짜 저도 가격 보고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고급 레스토랑 딱 그런 맛인데요? 이게 시중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맛이 아니고 이게 사장님이 직접 이게 퓨레를 담그신다는데 야, 이거 이 가격에? 이거 200원 남기고 이 5,000원 가격에 이걸 먹는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포장과 배달 위주인 판매 방식,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서 매일 직접 공수해오는 신선한 재료까지 주인장의 숨은 노력 덕분에 지금처럼 부담 없는 가격이 가능한 거겠죠?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만큼은 고급 레스토랑 요리 못지않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어떤 가게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파스타를 대중화 시키면서 착한 가격으로 정말 이런 가격으로 부담 없이 착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파스타로 남기를 원해요. 등 따스고 배부른 게 행복이라면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지갑은 가볍게, 배는 든든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5,000원의 행복 함께 드시겠어요?